이 음식 꾸준히 드시면 치매나 기억력 전혀 문제없습니다. 기대 수명이 늘고 100세 시대가 열리면서 치매가 가장 두려운 질병이 됐습니다. 치매의 종류는 70여 가지에 달하는데요. 이 중 80에서 9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치매가 신경퇴행성 치매인 알츠하이머 치매와 뇌혈관 질환으로 생기는 혈관성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은 두뇌의 수많은 신경세포가 서서히 퇴화하면서 뇌 조직이 사라지고 뇌가 작아지는 질병입니다.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 안에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서서히 신경세포가 죽거나 갑자기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세포가 죽어 발생하는 치매를 말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식습관이 치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는데요. 일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는 일본인의 노화 과정을 20년 이상 추적 연구하여 치매 예방과 식습관이 서로 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의 정효지 교수는 치매는 식습관만 바꿔도 예방할 수 있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치매와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는 식습관 중 도움이 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런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장금이TV 건강은 올바른 음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연어입니다. 연어의 오메가3 지방산은 두뇌 발달 및 기억력을 위해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구성하는 DHA와 EPA는 뇌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성분인데요. 두뇌는 신체 내에서 가장 많은 오메가3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2012년 신경학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인 DHA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수치가 높은 사람들보다 뇌 용량이 적고 문제 해결 능력도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DHA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2년이나 더 뇌가 빨리 늙었다고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인간 몸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을 먹어서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메가3가 많은 연어, 고등어, 홍치, 참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드시는 것이 뇌 건강과 치매 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두 번째, 카레입니다. 인도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인도는 전 세계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발병률이 가장 낮은 국가입니다. 한국은 발병률이 10%인데 반해 인도는 1.1%에 불과하답니다. 그 이유는 카레의 주원료인 강황에 함유된 커큐민이 천연 항산화 성분으로 뇌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커큐민은 알츠하이머병 예방, 치료에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커큐민이 뇌의 신경세포들 사이를 방해하는 독성 단백질인 베타아밀로이드가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막고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세계 첫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미국 식품의약처의 승인을 받은 아두헬름과 가장 최근인 23년 7월 승인받은 레켄비가 바로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약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싼 레켄비의 가격이 연간 3,500만원이라니 카레를 자주 드시는 것이 치매도 예방하고 맛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도움이 되겠네요. 카레는 한창 공부하는 학생과 수험생들의 기억력 증진에도 좋은 건강 음식이니 자주 먹도록 해보세요. 세 번째, 계란입니다. 특히 계란 노른자가 기억력 향상에 좋은데요. 달걀 한 개당 100mg 이상 들어있다는 콜린은 뇌에서 기억과 관련된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아세틸콜린이 줄어드는데 계란을 통해 콜린을 섭취하면 이 아세틸콜린이 줄어드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란을 다른 음식과 함께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은 이전 다른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과 설명란에 링크된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혹시 장내축이론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장과 뇌는 따로 떨어져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한다는 최근 뇌과학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발효식품이나 유산균 음료 등은 장에 부담을 덜 주고 건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이 음식들이 기억력을 포함한 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로 요거트가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영양신경과학을 통해 발효 유제품을 먹으면 장내 미생물이 많아지고 건강한 성인의 기억력과 인지기능이 좋아진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식사로 섭취한 영양소가 장에서 흡수된 뒤 신경을 통해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거트를 자주 드시면 치매 예방과 기억력에 좋고 장 건강에도 좋으니 일석이조가 되겠네요. 한국 전통 발효식품인 된장, 청국장도 뇌 건강에 좋으니 자주 드시도록 하세요. 일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에서는 콩과 콩 제품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성과를 내놓기도 했답니다. 그러니 콩으로 만든 발효식품인 된장찌개,
청국장찌개도 자주 드시면 아주 좋겠지요. 나머지 음식들은 샐러드로 함께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블루베리, 브로콜리, 견과류, 올리브 오일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 노화를 예방해주고 뇌세포 사이의 정보 전달을 도와주는 플라보노이드가 홍부의 기억력에 도움이 됩니다. 블루베리는 얼린 것이 좋은데요. 2013년 미국 사우스다코타 주립대학교 식품학과 연구진은 신선한 블루베리를 냉동 보관할 경우 대표적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의 농도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블루베리는 꼭 냉동 보관하신 후 해동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브로콜리는 강력한 항산화제 설포라판이 뇌신경에 관련된 단백질 만드는 것을 도와 치매 예방과 치료에 좋습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 아르기닌, 마그네슘 등이 풍부해 뇌혈관 질환 예방에 좋으며 엽산, 비타민E가 많아 기억력 향상과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특히 포도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유일한 견과류입니다. 그러니 생선을 못 드시는 분은 포도를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올리브 오일은 그 속의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 속 독성 폐기물을 제거해줍니다. 미국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에 의하면 매일 올리브 오일을 반 숟갈 이상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로 사망할 위험이 28%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마가린 또는 마요네즈를 올리브 오일로 대체하면 치명적인 치매 위험을 8에서 14%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 블루베리, 브로콜리, 견과류와 다른 채소나 과일을 이용해 올리브 오일 드레싱 샐러드를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만들기도 쉬울 뿐 아니라 이는 뇌건강과 치매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답니다. 지중해 식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중해 식단은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남유럽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음식 문화를 뜻합니다. 제철 과일과 채소, 견과류, 풍복류는 매끼 기본 섭취하고 해산물은 주의해 이상 섭취, 붉은 육류는 채소 섭취하며 음식을 만들 때 올리브오일을 사용하는 식단입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블룸버그 2019년 세계 건강국가 지수에서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지중해 식단은 콜레스테롤치, 혈당치, 전반적인 혈관 상태를 개선시키며 염증을 줄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 의료센터 니콜라우스 스카미어스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이 지중해 식단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48% 낮았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식단으로 알려진 지중해 식단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더 자세히 영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아참, 작은 팁 하나! 올리브 오일을 대신해 요거트를 이용해서 샐러드를 만들어 드셔도 좋은데요. 큰 문제는 없으나 요거트에 칼슘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흡수를 방해해 효능이 떨어진다는 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블루베리를 제외한 브로콜리, 견과류와 다른 채소나 과일을 이용해 요거트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 좋은 음식. 1. 등푸른 생선, 연어. 2. 파래. 3. 계란 노른자. 4. 발효 식품인 요거트, 된장, 청국장도 좋아요. 5. 블루베리. 6. 브로콜리. 7. 견과류, 특히 호두는 유일하게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8. 올리브 오일. 꼭 기억하셔서 자주 꾸준히 드시도록 하세요.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15에서 20년 전부터 뇌신경세포가 서서히 손상되며 조금씩 발병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간헐적 단식이 유행하는데요. 뇌 건강이나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그리 권장해드리지 않습니다. 치매 예방은 세끼 식사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고 폭식하는 사람은 혈당이 높아지기 쉬운데 당뇨병이 아니더라도 평균 혈당이 높으면 그보다 낮은 사람에 비해 치매 위험이 10에서 18% 높다고 합니다. 건강한 뇌를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것입니다. 뇌는 오로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루 3끼 현미밥이나 잡곡을 섞은 쌀밥으로 몸에 이로운 포도당을 섭취한다면 건강한 뇌활동과 좋은 신진대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끼 식사는 이슐린 조절과 위 보호에도 좋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성인병을 관리하여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지만 알츠하이머 치매는 아직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해 관리가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뇌 건강을 잘 유지해 뇌세포 노화를 늦춘다면 발병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세 시대인 요즘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뇌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으로 건강한 삶 계속 유지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꾸준히 좋은 영상 올려드릴 테니 도움이 되셨다면 잠금이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